일단 제가 생각해도 욕설을 좀 많이 한것 같고요. 일단 대본에는 좀 없었었어요. 그런 욕설 자체가 없었었는데 제가 감독님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.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솔직히 그런 일 또한 그런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고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었던 좀 이야기였던 것 같고 아이돌이라서 그러한 것도 좀 배제를 시킨다면은 저 또한 좀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걸좀 놓치고 갈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 강압적으로 그리고 좀 거칠게도 그렇고 그 학생회장 입장에서라면 모든 걸 갖고 있다가 한 번에 친구까지도 그리고 여자친구까지도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어떤 것 어떠한 것도 그 막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뭐 거칠고 욕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 또한 생각을 좀 많이 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고요. 그냥 김진모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그런 거좀 그런 거좀 많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오직 이 작품이 솔직히 개봉할 줄도 몰랐었고요. 저는 그냥 연기가 좋아서 그리고 이 감독님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참여를 했었었고 근데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. 아무튼 좀 제가 생각해서 좀 많이 하지 않았나. 그래서 편집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싶기도 했지만 분량 자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네, 어떻게든 그렇게 됐습니다.